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모리아 맵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이제 웨딩홀? 약간 웨딩맵 같은 건데 옛날 이제 웨딩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지금도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메이플을 잘 안 해서. 아무튼 이제 여기는 다시 올 거고 이제 아모리아 맵으로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웨딩 가이드가 있고 여기가 라스베가스 웨딩 홀이라네요. 아, 저거 클릭이 돼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라스베가스 컨셉? 그런 건가 봐요. 더블 점프나 스킬이 사용되지 않아서. 어? 이거 공격은 되네. 클릭을 하면은 얘만 클릭이 되네요. 어차피 웨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더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웨딩을 안 해봐서. 뭐가 있네 퀘스트가. 한번 받아볼게요. 아, 불가능하고요. 이거 아까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뭐지? 또 웨딩 티켓이 있어야 되나봐요. 퀘스트가 있고 더 알아보고 싶지만 웨딩할 사람이 없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이혼하는 건데 예,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약간 차이나풍. 잘해놨네요. 클릭 안 되고 이 사람한테는 똑같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 일본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브금이 똑같은 것 같지? 중국하고?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게 여기가 뉴 웨딩 홀인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여기가 나가는 길 같은데 둘 다 나가는 곳인가? 자,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냥터로 가고 이제 이 종 있는 데는 이쪽으로 나가면은 오르비스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모리아 맵으로 갈게요. 이게 클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갔던 그 뉴 웨딩 홀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 이제 여기 사냥터 있는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여기 벤치가 있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가 있네요. 귀엽네. 그리고 이렇게 걸려. 이 스포아하고 파란 달팽이하고 얘네들은 다 그 저레벨 애들 맞네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애가 무슨 보니까 사쿠라 셀리온이라고 써져 있네. 이거 한국에도 있나요? 전 처음 보네요. 이렇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 꺼놔야겠다. 다음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맵으로. 네, 여기는 보면은 다른 애들이 있네요. 다시 볼게요. 사쿠라 셀리온 그대로 있고 인디고 아이 크리스탈 보어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한국에도 있나요? 저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 같은 거를 드랍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일단은 모아보겠습니다. 10개를 모으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키 10개를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 마저 맵을 구경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마지막 사냥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은 네, 맵이 이렇게 바닥에 보이네. 둥둥 떠있네요. 이 아저씨 되게 아모리안 라이스쿡 뭐야 이 쿠키를 줍니다. 그리고 키는 10개가 그대로인데 이거는 다른 건가? 헌팅 그라운드. 아무튼 일단 그 쿠키를 얻을 수가 있고요. 라이스 쿠키를. 그 다음에 예, 이 챌린지 모시기를 하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보고 싶은데 안타깝군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아까 여기로 고백투해서 그 뭐냐 여기로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모리아 웨딩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니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쪽으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히든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갈 수가 없는 이제 텔레포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맵인 것 같고 네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지? 약간 소소하게? 이런 조그만 맵 여러 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들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맵 탐방하는 것도
좀 재밌는 맵들 막 포크타운이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안 되면은 해외 맵 약간 그런 거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NPC한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드레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남성 옷이고요. 이 캐릭터는 역해이기 때문에 이제 용 있는 것도 제가 샀거든요. 입어볼게요. 자, 먼저 이 핑크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귀엽죠? 이번에는 하양색.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드레스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모루 하고 싶은데 이거는 상의 하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한벌이라서 모루가 안 되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출구는 여기입니다. 이쪽 문이 있어서 네, 여기가 포탈이고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여기 미니맵에 이렇게 보였던 큰 건물 대성당이 여기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까 그 제가 텔레포트 했잖아요. 맵을 아모리아 거기 웨딩 모시기로 거기를 통해서만 이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까 이 건물이 아까 전에는 왼쪽으로 갔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예. 아무튼 여기서도 이렇게 팔고요. 예, 리무진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기 있네. 클릭했는데 말은 걸어지진 않네요. NPC들 보면은 천천히 한번 구경을 먼저 해볼게요. 이거 그리는데 좀 힘들었겠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NPC들도 클릭이 안 되네요. 헤어스타일리스트들 있네. 여기는 무슨 네 커플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어디 이용하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볼게요. 이 포탈을 통해서. 이러면은 이렇게 나와지네요. 아까 다른 한쪽 출구가 있었으니까 그쪽 출구로 한번 나가 볼게요. 저는 이 아모리아 그 웨딩? 소리 그 브금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냥 아까 여기 왔던 곳 똑같아 오지네요. 똑같습니다. 네, 아모리아 맵 탐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